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위에 적어줄게. 유하. 여러분, 유하는 유튜브 하이 둘 다 영어입니다. 유튜브를 직역하면은 너는 고무, 너는 고무 안녕, 너고안. 너고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완군. 오늘 한글날을 맞이하여 영어를 쓰지 않는 전화 만남을 가지려고 해요. 규칙은 간단해요. 영어를 쓸 경우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있던 전화를 그대로 끊어버릴 거예요. 완군님, 제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는데요. 친구들이 제 티셔츠를 찍고 뚝배기! 안타깝지만 티셔츠는 영어입니다. 하고 끊기게 되는 그런 예시. 내가 영어를 사용할 시에는 편집자 보너스. 요거는 스쿼트 짝수 2회씩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자분들 중에서 정말 잘하는 분들이 쓸 수 있어요. 조금 루즈해야 된다 싶으면은 제가 그분에게는 뭐 성공치 보수는 딱히 생각하지 맙시다. 멍청한 애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사실 컨텐츠가 재밌으려면은 똑똑한 애들이 많아지면 컨텐츠가 노잼이 되기 때문에 자! 어찌 되었건 시작하겠습니다! 와서 그런데 룰을 설명해 달라 하면 안 좋은 거겠지. 규칙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전화 만남 기획이고요. 디코는 봐주기로 했어요. 디코에서 저랑 대화를 나눌 건데 혹시라도 영어를 사용 시 제가 바로 강퇴를 해버립니다. 제가 혹시 룰이라고 했나요? 멍청한 애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사실 컨텐츠가 재밌으려면은 기획은 기획이기 때문에 빠른 교환 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화를 정말 많이 해줘야 해요. 자, 안녕하세요. 본인의 이름은 한글 이름에서 따온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 빠큐라 불러도 되겠죠? 네, 됩니다. 빠큐 님께서는 예. 좋아하는 오락은 뭐죠? 단풍 이야기 하세요? 알죠? 아, 맞다. 규칙 하나 더. 내 질문에 텀이 한 2초 이상 늘어져도 안 돼요. 맞죠, 잠깐, 텀은 텀이 영어야? 네, 네, 영어예요. 좋아하는 만화는 뭐가 있어요? 가다망설 아세요? 어디 만화죠? 초록창에서 연재되는 창 영어인가? 창은 영어 아니지? 창문할 때 그 창이죠. 오케이 됐어. 멍청한 애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사실 컨텐츠가 재밌으려면은 제 노란 열대과일 만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 괴식 드시는 에피소드 중에 그 왜 하늘을 나는 낙지라는 이름을 만드셨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길 가다가 어떤 가게에 글을 봤어요. 근데 그 글을 제가 잘못 봐가지고 나무 사이 딱 가렸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음탕한 닭볶음탕이라고 읽었거든요. 얼른 뛰어가서 읽었죠. 그랬더니 아! 닭볶음탕 두 개가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오락은 뭐가 있죠? 전설 그리고 전설이요. 전설 그리고 전설. 네. 전설의 대회 아닌가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총 쏘는 게임을 좋아해서. 오케이.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누군지 자기소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포에 살고 있는 20살 청년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아, 20살이면은 성인으로서의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어른이 된 한 해의 소감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너무 힘듭니다. 교수님의 과제가 힘든 건가요? 네. 본인이 전공하고 있는 과목은 어떤 과목인가요? 기계공학과입니다. 어떤 걸 배우나요? 네, 우선 보통 1학년 때 1학기 때는 수학과, 기본적인 수학과. 잠깐만요, 바로 할 수 있어야 재미있기 때문에. 1학기 때는 기본적인 수학과, 물리, 화학 이런 거를 배우며 기초를 다지고 여자친구는 있나요? 모쏠입니다. 앞으로 그런 슬픈 단어를 말하면서 영어로 쓰면? 작가님 다음에 만날 때는 인중을 조심해주세요. 우리 피킴 모태 혼자야 가만히 있으렴. 기계공학과에 있으니 쉽지 않을 거란다. 오타쿠 좋아하는 여자 집단 우상이 있니? 검정색 분홍. 검정분홍의 어떤 음악을 좋아해? 불장난이요. 불장난 한 소절 불러줄 수 있니? 우리 사랑은 불장난.
좋아하는 오락은 있니? 참가자들의 통꼬쇼가 느껴집니다. 게임을... 안녕하세요, 딱지왕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3살 딱지왕이라고 합니다. 왜 딱지왕이라 지었나요? 제가 딱지 게임... 성스러운 별, 성별님. 성별님 자기소개 해주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성스러운 별입니다.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아, 방송을 업으로 삼고 네. 계신 분이군요. 어떤 걸 하세요? 오락을 많이 하죠. 아, 오락. 어떤 오락을 많이 하시나요? 싸움땅을 많이 하고요. 싸움땅? 네, 싸움땅이요. 싸움땅. 싸움땅. 아, 싸움땅. 배구 게임 같은 거. 게임? 배구 게임 말한 거예요. 나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빠이 트바. 아, 나도 헷갈렸어. 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둘 다 했어요. 아, 둘 다 했어. 뭐지? 아, 둘 다 했구나.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창원에 살고 있는 김우진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로 고등학교 2학년 됩니다. 친구들하고 놀 때 뭐 하고 놀아요? 축구를 좋아합니다. 아, 축구. 네. 본인은 어떤 부분을 많이 어떤 담당을 하나요? 막는 담당입니다. 수비라고 말해도 돼요. 본인이 좋아하는 축구 별이 있나요? 없습니다. 축구만 좋아하는 거라. 아, 누군가를 존경하진 않지만 나만의 네. 어떤 주도력으로 축구를 네. 성장해 가겠다. 네? 지금 학교 시험 기간 네.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며칠 된 거예요? 달력이 어디 있나? 아, 고마워요, 엄마. 4일이랍니다. 그럼 시험 성적은 어땠어요? 엄마한테 잘해야죠, 친구. 죄송합니다. 내년이면 고3인데 슬슬 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좀 정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 방송인 꿈꾸고 있습니다. 방송인? 그러면은 대학은 어떤 쪽으로? 영상 관련해서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여하고들을 만날 거잖아요? 여하고에 대한 로망이 본인의 이상형의 여하고가 있는지 그런 게 있나? 오케이! 아이고 병신. 좋아하는 여자 그룹 오락 얘기했나요? 친구들 얘기는 했으나 오락 얘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어려워하지 말고 사투리 섞어서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 그렇습니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가 있어요? 고기. 고기? 고기 어떤 고기? 무슨 고기가 있노? 그... 오리고기가 전 좋은 것 같네요. 아, 오리고기. 혹시 닭튀김도 좋아합니까? 뼈가 없는 닭튀김을 특히 더 좋아합니다. 아, 순살이라고 말하면 돼요. 아, 맞다. 순살이 있어야 돼. 그럼 양념 혹은 그저 튀김 어떤 걸? 그저 튀김? 그저 튀김. 예스. 아. 여러분, 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비구니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림 악당을 맡고 있는 비구니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오락이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롤은? 아. 아, 강길리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군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부산 사는 20살. 아, 20살 질문 국룰? 아이, 병신 같이. 성인이 된 첫 해였는데 소감이 어떤지? 고등학교 때랑 똑같았어요. 어? 아니. 왜요? 고등학교 때 너무 공부만 하고 너무 놀기만 해서 네, 한번 받았어요. 아, 지금 주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뭐죠? 야, 정의 좀 해봐, 씨. 아니, 누군데요? 동생이요. 아, 동생이 뭘 하고 있었죠? 유튜브. 버섯 왕 버섯님 안녕하세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아, 이제 22살이죠. 전공은 어떤 걸 했었나요? 시각 그림 쪽을 담당했습니다. 시각 그림과는 네. 여자들의 성비가 좀 많잖아요. 대학 낭만에 대해서 그 이성분들과 뭔가 있었는지. 휴학을 하고 나서 세 달 전에 저랑 같이 이제 다니던 그 동기에게 제가 고백을 했어요. 마음 너무 좋았다. 내가
진짜 솔직히 말하면 너무 우울했고 너무 슬펐을 때 그때 재미없어. 너무 재미없으니까 성질이 막 날라 그러네.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뭔가 굉장히 시청자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만족스럽긴 하네요. 여자친구분은 최근에 본 영화는 뭐가 있나요? 대리석 대장이죠. 마블 캡틴. 야 이번에 보니까 그 불사조 나오는 그 비장애패 영화가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 우리 한번 봐보자 했더니 아 난 그거 보면 조금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본인은 지금 차가 있나요? 면허는 제가 땄어요. 그걸. 아 그러면은 만남을 가질 때 어떻게 만나요? 지하철 타고 만납니다. 지하철만 타요? 네, 왜냐면 이제 제가 여자친구는 이제 아 보통 어디서 만나요? 수원역에서 만나요. 수원역. 아 수원역에서 만나면 뭘 해요? 혹시 수원역 와보신 적 있으세요? 아 네네네. 아래 지하 쪽에 그 이제 다이소 바로 옆에 거기 이제 그거 있잖아요. 간식 매장 있는 곳. 오 네. 6장 다 해가지고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가지고 옆에서 꼬드겼어요. 야 어차피 6장 뽑았고 2장만 더 뽑으면 된다. 그리고 8장 풀세트 된다. 내가 질문 네. 하나를 던졌는데 혼자서 네. 이렇게 무빙 이렇게 아유 무빙 이랬다. 나는 하지도 않는데 계속 정면 대피. 감사합니다 정말. 네 드바. 네, 드바. 시간이 사실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한글날은 의미가 없지만 네. 콘텐츠는 진행을 한 12시 반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네, 하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어우, 목소리 좋으시다. 뭐 하시는 분이에요? 농협 전산팀에서. 우리 괴물. 끝까지 너의 어떤 정체성을 딱 지키고 있구나. 나이는 어떻게 되니? 나이는 방금 태어났어. 한 살이다. 진짜 개빡치네. 우리 한 살 된 괴물은 뭐 어떤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내 방송을 보는지 그것도 궁금해. 우리 머록은 가위를 정말 좋았다. 잠시만요 여러분, 머록 영어입니까? 그래서 눈치 빠른 애들은 싫다니까. 정말이지. 나니? 굉장히 부르기 곤란하네요. 뭔가 본인 네. 어떤 생각으로 만든 이름인지 그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그 말할 때 영어 쓰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닉네임은 되나? 안녕히 가세요. 잠깐. 이분은 무조건 방송하는 분이다. 아닌데? 아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자기 소개 좀 부탁. 또 내 목소리 들리네. 모바일이라서.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초보 미국 판소리꾼. 제일 좋아하는 을조리꾼은 누가 있을까요? 그 아이 만 명이랑요. 뭐라고요? 아이 만 명이랑요. 오케이. 아이고. 다진 고기 요리 백조요. 그 덩치 크신 분. 그러면은 혹시 규칙을 잠깐 떠나서 읍조림을 하나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작 읍조림. 네. 네. 꼭 을조림 말고도 뭐 노래나 뭐 다른 걸 좋아하는 것도 있으세요? 와나나님요? 나이스. 커피에 우유를 탄 것님. 자, 자기소개 해주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인가요? 강원시에 사는 그냥 17살 학생입니다. 좋아하는 업체 명이 있는지? 그 별이 들어간 그거 좋아해요. 그 별벌레. 잠깐만. 이 디코 방에 어떤 분이 네. 흠 하나 치셨는데. 조선의 궁궐에 당부한 것을 환영하오. 한번 했어요. 보고 계시죠? 하고 잡아쳤네. 좋아하는 여자 단체 있어요? 안 좋아해요 별로. 그럼 남자 단체 좋아해요? 그럼 남자 목소리꾼, 여자 목소리꾼 뭐 이렇게 목소리꾼 중에서는 뭐 저것. 같은 경우는 나와 너라는 그 가수를 정말 좋아해요. 저는 그 강태도 좋아합니다. 여가수인데 저 이제부터 그냥 방탄소년단 좋아할게요. 하도 이제 방탄소년단이 해외에서 유명하니까 이게 헷갈렸어. 네. 오케이. 아이씨. 요즘 친구들한테는 을조리꾼들이 유행이지. 누구 좋아해요?
아, 송민호요. 송민호 이렇게 정직하게 한글로 나온 또 누구 있어요? 네. 또 우원대요. 어, 송민호 네. 읊조림 중에서 어떤 거 좋아해요? 겁 좋아해요. 겁 한 소절 불러줄 수 있어요? 아, 아니요, 제가 노래 못 불러요. 아, 나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아버지 외쳤다. 아버지! 우원재는 뭐 시차 좋아하세요? 시차 첫 소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다다다다 밤새 밤새 모니터에 뭐 뭐였더라? 아, 기억 안 나. 안녕히 가세요. 아, 잠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아, 네네네 말씀하세요. 어, 그 중앙고 다니는 박선호 친구야. 그 아이돌 마스터 좋아하는 친구야. 안녕, 여기 보고 있지 방송. 안녕. 자, 일단 이렇게 컨텐츠가 끝이 났고요.